옷본을 잘랐다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옷의 형태를 잡은 옷본을 수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100여 년 기능인의 오랜 노하우가 숨어있다. 바로 개인의 체형에 맞게 입체감을 주는 과정. 원래 평면인 원단을 사람의 몸에 맞게 곡선을 살리면서 체형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입체감을 주는 건 까다로운 작업이다. 옷본을 잘라내 공간을 만들고 맞닿은 부분을 실로 꿰매주면 부피감이 생겨 옷이 뜨지 않고 옷맵시가 살아나는 원리이다. 네, 기본 체형은 패턴을 그 제도에서 그냥 쓸 수 있지만 체형이 약간 반신 체형이나 가슴이 나왔다든지 또 이렇게 새가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양복을 했을 때는 옷이 벗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패턴의 이 공간만큼 다트를 접어서 나중에 체형을 보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봉제할 때 이렇게 다트를 잡아서 여기에 이 생기는 볼륨감을 잘 유지해서 옷을 착용했을 때 벗어지거나 뜨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옷본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재킷의 가슴 부분이 절개되어 있어 이 부분에 입체감을 주어 체형을 보정해 준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옷본이 변하는데 가슴과 배가 앞으로 나와 있거나 등이 굽은 경우 앞과 뒤에 여유를 주어 체형을 보정해 준다. 바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O자 다리, X자 다리 모두 품의 방향을 다르게 해 일자 다리로 보이게 한다. 이제 실제 원단을 이용해 제작에 들어갈 차례. 한 번의 실수로 원단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원단을 작업대 위에 펼쳐놓는데 원단의 안감이 위로 향하게 펼쳐놓아야 한다. 이는 옷감의 겉면에 초크가 묻으면 오염으로 옷감이 상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안감에 옷본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종이에 그린 옷본을 원단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옷본을 따라 그리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제 원단을 자를 차례. 이때 옷본 그대로 원단을 자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바지 부분을 자르며 옷본과 다르게 선대로 자르지 않고 약간 여유를 두고 원단을 잘라내는 100여 년 기능인. 옷본의 선을 중심으로 5cm 안팎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바느질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기성복에 없는 맞춤 양복만의 배려가 숨어있는 부분이다. 앞판은 선대로 잘랐잖아요. 선대로. 근데 이제 뒷판은 그 여유를 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가봉했을 때 품을 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몸이 늘어났을 때 양복 입다가 몸이 늘으시면 낼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거죠. 시접의 여유분을도 고객이 불편해할 경우 언제든 수선이 가능하다. 이제 본격적인 시침질에 들어가는데 40여 년의 경력답게 기능인의 손 바느질이 예사롭지 않다. 한 번에 서너 번의 바느질을 함에도 실의 간격이 일정해 보이는데 세월이 만들어낸 100여 년 기능인의 노련함이 엿보인다. 너무 드문다니까. 이걸 지금 너무 조금 뜨는 거야. 좀 깊이 떠, 선생님같이. 봐봐, 예. 요거하고 다르잖아. 선생님은 요 땀수가 너는 드물다는 거지. 예. 너무. 지금 이게 3cm 정도 되잖아. 2cm로 해야 된다, 이거. 2cm로 줄이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세 바늘씩 끄세요. 굉장히 빠르게. 저도 따라했다가, 아직 저는 그거 할 정도가 아닌데, 따라했다가. 너는 한 땀씩 해야지 이러면서 네, 혼난 기억이 있었는데 기초를 먼저 다져놔야지 다른 뭐 기술을 습득하든지 간에 예, 빨리 습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하신 건데 예, 지금은 예, 많이 감사하죠. 그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지금 막 날렸을 거예요. 옷을 막 개발샤별처럼 예, 옷을 날렸을 거예요 아마. 두 시간여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던 양복 재킷의 모양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렇듯 양복은 과정 하나에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옷이다. 날렵한 손놀림으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는 백운현 기능인. 조각들로 나눠져 있던 원단을 하나로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각 판들이 뒤틀리거나 밀려 바느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시침질한 옷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모양을 잡아놓고 고객이 한 번 더 입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의 체형을 본뜬 옷본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입기 편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몇 번의 수정과 확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맞춤 양복은 인체에 편안하게 맞을 수 있다. 좋은 맞춤 양복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는 기능인.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네, 저희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저희가 6남매를 부모님들이 키워내셨는데 사실 점심은 밥을 뭐 끓여서 먹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래도 가정과 동생들을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처음 찾아간 양복점. 당시 가난했던 집안 탓에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던 기능인의 눈에 비친 양복점은 가난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다. 양복점의 모든 사람들은 말쑥하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도 저렇게 배우면 기술자가 되면 저렇게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기술을 배워서 저런 좋은 옷을 나도 입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